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핫 라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농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은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166mm, 유닛을 mm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는 246mm. 컬러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도큐멘트가 열리면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폴트 사이즈의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3, 버티컬 디바이더스 3으로 입력하여 각각 16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꺼내어 만든 그리드를 화면의 중앙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화면의 중앙으로 정렬을 합니다. 컨트롤 2번 눌러 만든 격자 도형을 잠궈주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여 대각선으로 각각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이 그려지면 컨트롤 A를 눌러 그려진 모든 대각선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해 줍니다. Alt, Ctrl, E를 눌러 잠궈둔 도형을 해제하고 Ctrl, A를 다시 눌러 모든 격자 도형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격자 도형 만들기를 완성합니다. 파일, 세이브 버튼을 눌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풍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빨간 격자 도형이 떨어진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했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타원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타원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말풍선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타원과 꼬리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면색을 C80, N0, Y100, K0으로 설정하고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 형태의 말풍선이 완성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메뉴를 클릭하여 옵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옵셋에 마이너스 1.4 정도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말풍선을 안쪽으로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옵셋에 입력한 수치는 자기가 그린 말풍선의 절대 크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비슷한 간격이 나오도록 수치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복사된 말풍선만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패널을 열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 왼쪽 슬라이더는 흰색, 오른쪽 슬라이더는 컬러를 CMYK로 설정하고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말풍선의 상단에 타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그린 후 선택 툴로 위치를 옮겨주고 기울기도 살짝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각도를 약 80, 마이너스 80 정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풍선에 어울리도록 합니다. 바깥쪽에 위치한 말풍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옵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옵셋에 3 정도를 입력하고 조인스는 라운드를 선택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오브젝트가 하나 더 복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말풍선의 색상은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말풍선을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든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이동한 후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 100, 하이트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뒤에 나오는 단위는 지금은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밀리미터를 이용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당한 크기와 선 두께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단위를 바꾸는 방법은 Edit, Preference, Unit and Display Performance에서 Unit을 밀리미터로 변경하면 됩니다. 우선은 포인트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정원에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1.4 정도로 입력하여 적당히 두께를 주도록 합니다. 스트로크의 값은 자신이 그린 원의 크기나 또는 단위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적당한 값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 스케일에 0.5 정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아주 작은 점 모양의 원으로 하나 복사하였습니다. 복사된 원 사이로 간격이 일정한 여러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블렌드의 간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 메뉴를 클릭하여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을 스페시픽 디스턴스로 설정하고 3.2 정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도큐멘트에 두 개의 원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Make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아까 설정한 스텝의 간격대로 원이 복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간격이 맞지 않으면 Ctrl Z를 눌러 작업을 취소하고 다시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디자인 원고와 비슷하게 패턴을 그리도록 합니다. 복사된 오브젝트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하여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클릭하여 익스팬드 대화 상자가 열리면 그냥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경해 줍니다. 모든 원들이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 그룹을 선택합니다. 각각 원들이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툴로 다시 모든 원을 선택한 후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로 다시 한번 하나로 합쳐줍니다. 아까 그룹 메뉴와 틀린 점은 지금은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해 있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01.4 역시 하이트도 101.4로 입력해 줍니다. 이 값은 아까 그린 원 100 포인트와 선 두께 1.4를 더한 값입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 원과 똑같은 크기의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원의 면색은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모든 원을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얼라인 오브젝트의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선택하여 정확히 두 오브젝트가 겹쳐지게 합니다. 모든 원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른 채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색이 채워진 원만을 선택한 후 Rotate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원의 가장 오른쪽 점을 정확히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에서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회전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마이너스 프론트 메뉴를 선택하여 겹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원에 색이 채워진 원을 선택하고 Edit, Copy, Edit, Paste in Front 메뉴를 선택하여 같은 곳에 원을 하나 복사해 줍니다. Rotate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오른쪽 점을 선택하고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선택 툴로 색이 채워진 원을 하나 더 선택한 후 이번에는 Rotate 툴로 왼쪽 점을 누른 채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90도로 입력하고 역시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하여 줍니다. Selection 툴로 오른쪽 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Mode 마이너스 프론트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겹쳐진 부분을 모두 잘라내 줍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의 기본이 되는 모양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합니다. Selection 툴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hift를 누른 채 회전을 하여 다음과 같이 잘려진 모양이 아래 부분을 향하도록 하고 역시 오른쪽 도형을 선택하여
Shift를 누른 채 회전을 하여 다음과 같이 잘려진 부분이 각각 좌우로 배치되게 합니다. 왼쪽 원을 선택한 후 두 개의 원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이동하여 줍니다. 정확히 끝점이 일치했는지 줌 툴을 이용하여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도형을 함께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선택하여 로테이트 18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하여 복사하여 줍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도형들을 모두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정확히 만나는 지점끼리 끝점끼리 만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동해 줍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만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lipping Mask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있는 부분만 패턴이 보이도록 합니다. 디자인 원고에 지정된 색상은 흰색이기 때문에 패턴을 더블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색상 변경이 끝나면 왼쪽 화살표를 두 번 클릭하여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패턴 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창에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한 후 펜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대로 패턴 B에 기본 도형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색은 검은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성 모양의 기본 도형을 완성한 후 나머지 부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 툴을 사용하여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들을 모두 그렸습니다. 그려진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다음과 같이 오른쪽 상단으로 복사하여 패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컨트롤 D를 세 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복사된 패턴들을 모두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복사하여 컨트롤 D로 다시 반복 작업을 하여 복사된 패턴들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용도에 지시된 색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패턴을 모두 선택하고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만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렉탱글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의 면색은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하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Send to Back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기본 패턴 모양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그렸던 사각형과 정확히 일치한 크기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패턴과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Create Clipping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부분만 패턴이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패턴 모양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으로 작업 화면을 이동하고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된 라면 사리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2번을 눌러 잠근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라면 사리의 크기에 맞춰 띠 모양의 긴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없음, 면색은 우선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래디언트 패널을 연 후에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마이너스 90도. 첫 번째 슬라이더는 CMYK로 바꾼 후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더는 슬라이더를 하나 추가하여 로케이션을 20% 위치에 이동한 후에 컬러는 C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더는 CMYK로 설정하고 C80, M0, Y100, K0으로 역시 각기 설정합니다. 펜툴을 선택하여 리본 모양의 끝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앵글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두 개만 설정하기 위해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 그대로 설정하고 오른쪽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리본의 꼬리 모양을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 누른 채 중심 부분을 선택하여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꼬리 모양의 반대편을 복사해 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엔 리본의 매듭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본의 매듭 부분을 그린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우선 앵글은 0도, 왼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70으로 설정하고 오른쪽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그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펜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윗 매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같이 윗 매듭을 그린 후 앵글을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0도로 설정하고 왼쪽 슬라이더부터 180, M0, K100, K0 두 번째 슬라이더는 로케이션을 20% 흰색 역시 세 번째 슬라이더도 흰색으로 설정한 후 로케이션을 60%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매듭 부분을 같이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로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중심 매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그릴 때 드래그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각진과 둥근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둥근 모양으로 매듭 중간 부분을 그린 후 앵글을 마이너스 90도로 설정하고 색상은 기존과 똑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컨트롤 E를 눌러 사진의 잠금을 해제하여 삭제합니다. 만들어진 리본을 함께 선택하여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한 후 리본 모양을 완성합니다.